아니 근데 캄보디아의 조, 그 캄보디아 조에 뽑히면 뭐가 좋아? 라고 하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다지나 캄보디아 조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지배인이 지금 운영하는 식당이 두 곳인데 네. 두 곳이 있는데 이 식당 두 개가 다 10년이 넘은 식당이 돼요. 오래됐구나. 오래됐고 이 식당은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와도 망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가 여기에 나가면 월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해를 나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게 우리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오니까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보장된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해외 나가서만 뭐 해요. 딱 나갔는데 신설에 손님도 없어. 뭘 팔지도 몰라. 경영을 하나도 몰라. 그러면 애들이 쎄빠지게 고생하고 3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지. 월급 하나도 못 받고 그렇지, 들어오는 그렇지. 경우가 수다하고 아, 그 지배인이 일단은 능력이 있는 여자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면 뭐든지 다 보장이 되니까 여기를 그렇게 나가겠다고 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니네 다 나가라. 나는 안 간다. 나도 난 못 가. 그게 애들이 막 그 막 막 하면서 막 지배인 동지 앞에서 무슨 기량 발표한다고 저희 옆에 우리 옆에 그 학교 옆에 산이었거든. 마음의 미모무 마음의 미모. 우리 음악 시간에 많이 하던 마음의 미모무. 막 발성했을 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야 800명 중에 거의 80명 들어왔으니까 80명이 있었는데. 이 80명을 10명씩 이렇게 조를 쫙 짜서 8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1조 예. 들어가서 이제 탁 지배인 탁 앉아있고 옆에 또 수행성원들 쫙 앉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애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옆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를 해주고 이제 지배인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가고 제가 한 6조, 제일 마지막 조쯤에 딱 들어갔는데 제 조에 굉장히 희귀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춤추는 애인데 애가 약간 지금 보면 성량이 E예요. 굉장히 활발한 애거든요. 활발하구나. 근데 북한에서는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활발하게 그랬다 싸가지 없다 욕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다 이제 한 명씩 이렇게 10명이 쫙 섰는데 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배인이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보는 게 아니고 한 명 이렇게 뜯어봐요. 이렇게 봐요. 근데 그걸 보면 어른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멋쩍으니까 계속 이래야 되는데 이 떨어뜨려 같이 봐. 또 우리 저기 북한에서 살 때 어른이 볼 때 같이 보면은 야 어디를 보르장 보르냐고 바로 그냥 그러지 눈깔 깔아 눈깔이라고 그러고 예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배인이 뭐 어쩌건지 야 너는 뭐 하는 애 갈까 지배인 동지 저 춤했습니다. 춤했어? 춤을 또 좋아해요. 이렇게 덩실덩실 쓰는 이렇게 민족 그 전통무용 무용 민속무용 같은 거 좋아하는데 무슨 춤 아 춤 한번 춰보라 일로 나오라 탁 나왔답니다. 춤 한번 춰보라 여기서 추랍니까? 여기서 춰야지 그럼. 네 그러더니 웃던 걸 탁 내가 갔더니 걸발을 슬락슬락슬락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갑자기 지배인이 야 나가라 야 이것들은 어? 야 뭐라고 해? 어디 자본주의 뭐 날라리 풍행 그러면서 어? 자고로 춤은 말이야 이렇게 덩실덩실 추는 게 이게 춤이야! 그러면서 괜히 눈 마주쳤다가 예, 걔는 나갔어요. 나가서 씩씩씩씩 거리면서 앉아가지고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넌 키메치가? 하프리 대사를 찾았구나. 키메치가? 너무 쫄아가지고 163입니다 하고 그래 너 몸무게 몇이가? 그래서 몸무게 50kg입니다 딱 좋구나 그러더니 한창 뭐라고 이제 옆에서 그 양상지도원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라 다 나가라 8조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탁 와서 이제 애들 다 이제 또 회의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아까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군 들어가서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그 춤추던 애 얼굴 위에 푸르르 하면서 춤춰봐라 그래서 춤춰봤더니 하고 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열리더니 양성지도원이 탁 들어와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한수혜 너 이따가 나 좀 만나. 애들이 거기 80명 모여있던 애들이 다 나를 그렇지. 뭐지? 혼나는 건가 아니면 뽑히는 건가? 쟤 뭐지? 막 이렇게 하고 보던 차에 이제 나가서 보니까 지배인이 있더라고. 너 나랑 나가자. 너 그냥 뭐 그래서 난 뭐 노래도 안 시켜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가세요. 왜 나가자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나는 알 것 같아. 왜요? 이게 이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면접 보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나도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끼가 출중하고 너무 이렇게 능력이 대단해도 이 지배인이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있는지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나는 막 너무 힘들어 그죠,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이 태도나 이런 데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진짜 무슨 하루 아침에 그냥 부자가 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나 성공했다. 캄보디아 간다. 나 캄보디아 가게 됐다. 막 이런. 근데 이제 그 집에 나랑 가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양성지더니 갑자기 그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던 양성지더니 탁 치면서 이제 일 잘 됐네?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게 일 잘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딱 그 학교에 그 회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벌써 눈빛이 이 레이저를 딱 쏘는 게 증오한다. 아따! 막 이 정도로 그러더니 보니까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내가 캄보디아조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있던 세 명이 세 명이 나갔어요. 캄보디아로. 걔네는 이제 나가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차례가 이제 됐는데 원래는 얘네 이 세 명이랑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학교 들어오자마자 한 달 만에 나가는 애는 없었대요. 그래서 나가 야 일이 이렇게 잘 풀린다. 야 그 군대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 잘린 게 얼마나 대단해. 군대에서 잘린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딱 나가기 딱 간부 사업 시작하겠다고 야 내일부터 간부 사업 하자라고 이게 내가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 다음 날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람 토대가 어떤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걸 간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간부 사업 시작을 합시다라고 딱 얘기가 됐는데 방침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럼 왜 또 방침을 내리니?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뭘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한 달 만에 나가게 돼서 너무 뭐 좋아서 설레고 기쁘고 근데 나보고 2년 반을 기다려야 된대. 왜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2년 반이면 나이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그때 19살 거기까 내가 2년 동안 있었으니까 21살에 결국에는 캄보디아를 나오게 된 거거든요. 19살에 들어가가지고 19살에 나갈 뻔한 애를 굳이 데려다가 2년 6개월 동안 이제 수련을 다 시키더라고요. 뭐 무슨 서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빙하는 것도 배워요? 다 배워요. 야, 그리고 혁명 역사, 외국어, 그리고 율동, 무슨 음악 뭐 이렇게 다 배워줘요. 다 싹 다. 뭐 손님 이렇게 접대하는 그러니까 상대하는 방법까지 다 배워주거든요. 그걸 다 배운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평양에 그 뭐 한다는 외야 식당에 가가지고 실습까지 6개월을 알차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게 됐죠. 이야 결국은 거기서 2년 6개월을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맞아요. 어땠어요? 드디어 나간다고 했을 때 막 울었어요? 아유 이게 너무 이게 긴 병의 효자도 아 맞아 하도 기다리니까 나가겠습니다. 지쳤어 안 나가고 예 말고 이제 그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체념한 상태인데 그 간부 사업 할 때쯤 되니까 뭔가 나가나 싶다고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간부 사업 하는데 이 간부 사업을 내가 얼마나 뇌물을 바치는가에 따라서 빨리 되냐 느리게 되냐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숨 뇌물. 그래서 북한에는
뉴턴의 사법칙이 있어요. 사법칙. 어. 물체는 고이면 움직인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간부 지도원한테 얼마나 갖다 거여 바치는가에 따라 어. 내 간부 사업이 빨리 될지 늦게 될지가 이게 판가리가 되거든요. 안 거여 바쳤어요? 아니요, 저는 많이 거여 바쳤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다행이다. 그 별게 다 다행이긴 하지만. 뭐, 휘발유 네. 그 딱지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딱지 쿠폰 있잖아요. 그건 모르시겠구나. 북한에 연유, 그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그 기름 주유소. 넣는데 주유소 같은 네, 네. 그 이제 그거 보고 북한은 수단다라고 그랬거든요. 어. 평양에서는 수단다라고 했는데 그 수단다에서 거기서 이제 연료를 줄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줘요. 어, 차 있는 사람. 네, 차 있는 사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휘발유 딱지라고 하는데 그 휘발유 딱지가 하나에 막 30불라고요. 한 장에. 비싸네요. 예. 그 30불짜리를 갖다 줘야 그걸 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차를 이제 돌려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간부 지도원들의 놀리는 그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이제 갖다 바치면서 이제 친척이 많은 사람은 계속 도와줘야죠. 어. 친척이 많으니까 계속 확인하고 도와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야, 우리 간부지도원 동지께서 이제 또 배고프다고 에. 자기는 이제 라면이 먹고 싶은데 중국 라면 말고 이제 신라면이 좀 먹고 싶다고 어. 이제 꽁시렁꽁시렁 거리시면 또 눈치 빠르게 가서 또 신라면을 사다가 가서 살짝 거에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이야 진짜 눈치 싸움에 어. 뭐 이제 뇌물 싸움에 결국에는 그 진탕질을 하면서 왜냐면 이게 발을 뺄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씨 안 해봐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늦었어. 네. 그러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간부 사업까지 하고 여권 나오고 여권 나와도 나한테 안 주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리고 비자 나오고 그러니까 비자도 언니 저희가 무슨 비자가 그게 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노동비자를 받을 때까지도 노동비자예요? 네, 노동비자예요. 어. 노동비자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에 중앙당 팔과 담화가 잡혔다고 했을 때까지도 잡히겠으면 잡히고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팔과 담화 딱 끝나고 그때 이제 중앙당 총사가 있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저기 중구역에 네. 거기 중앙당 총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임명장을 줘요. 장군님의 높은 신임에 의해서 냉면 팔러 나가는 주제에 그것도 신임을 받고 냉면 팔러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저를 딱 부르더라고. 한수해! 그래서 넷!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이지! 그래서 넷! 내가 보기엔 너무 절대 변절하는 게 생겼어! 그러더니 너무 합격! 잘못 보셨습니다. 안녕히 계시라요. 그 사람 잘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농담이지만 그렇게 하고선 그 팔각담화까지 담화까지 딱 끝내고 나니까 예. 뭔가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팔각담화하고 일주일 동안 반탐교육 전람관에 가가지고 사상교육을 또 아주 빡세게 받아요. 일주일 동안. 네. 미남계 쓴다느니 민계 쓴다느니 하면서 이제 막 그 이제 반탐 그 전람관 가면 이렇게 중좌를 다시 이제 여성분이 지시봉 딱 들고 이제 놈들은 막 하면서 이제 해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맨날 납치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한테 노이 공항에 나가는 순간에 안기부가 노이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쟤를 납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전혀 그런 고민 할 새가 없다고. 거의 예산 쓸 새가 없다고 전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맞아 예산 쓸 새가 없어. 어디 딴 데 했을 때 엄청 많은데 어쨌든 니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항에 나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쫄았냐면 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국정원인 거예요. 안기부다. 그리고 동양인이면 다 안기부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겁을 엄청 집어먹는 일주일을 보내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12년 12월 달에 캄보디아로 드디어 나갔어요. 예, 순환공항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고려왕궁 타고 이제 나가게 됐죠.